네, 세토이드입니다. 지금은 마스터앤 다이나믹의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 MW08 스포츠의 통화품질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 통화품질 확인 영상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리뷰는 더보기란에 남겨둔 블로그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녹음 장소는 총네 곳으로 언제나 같은 시간에 방문을 해서 녹음을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비교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다른 통화 녹음 영상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품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전에도 한번 다뤘어요. MW08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랑은 동일한 제품이에요. 동일한 제품인데, 이제 뒤에 스포츠가 붙었죠. 사실 뭐 스포츠가 붙었다고 뭐 이어팁이나 뭔가 좀 특이해진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케이스랑 이어폰 스킨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노이즈 캔슬링 지원 같은 기본적인 사용들은 전부 동일합니다. 근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aptx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하게 됐어요.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제 뭐 저지연이랑 무손실 같은 이제 음질이나 이제 사용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스포츠라는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이 aptx 어댑티브 코덱에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한번 간단하게 포스팅을 한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자세하게 다른 영상들도 이제 찾아보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정리가 좀안 되시거나 좀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그런 뭐 저희가 해놓은 포스팅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어댑티브 코덱 말고 AAC도 지원을 하고요. 대신 이제 어댑티브 코덱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패드가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을 해야 돼요. 그 지원하지 않는 기기에서는 그냥 aptX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최신 폰들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를 지원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폰들은 그냥 aptX로만 사용이 가능해서 아마 지연 테스트 같은 걸 해보시면은 그냥 일반 이어폰들과 똑같은 지연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어댑티브를 지원하는 핸드폰에서 사용을 하시면은 뭐 게이밍 모드가 있는 이어폰처럼 거의 저지연 모드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게임할 때도 꽤 쓸만할 겁니다. 뭐 이게 또 지연뿐만 아니라 이제 전송률도 꽤 좋기 때문에 이제 거의 지금 요즘에 이번에는 이제 로스리스도 어댑티브에 로스리스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저지연 무손실 음원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이제 그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뭐 노이즈 캔슬링이나 주변 소리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전 MW08이랑 거의 비슷해요. 살짝 나아지긴 했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꽤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이 제품이 워낙 좀 가격이 높아요. 이제 뭐 사파이어 글래스를 사용을 해서 하우징이 굉장히 좀 예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꽤 있는 제품입니다. MW08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앞에 얘기한 코덱 외에도 이제 한번 충전을 하면은 케이스에 넣지 않고도 한 번에 12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긴 제품 중에 하나예요. 보통 4시간, 5시간, 이제 일반적으로 6시간인데 비교하면은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죠. 뭐 배터리 여기다가 케이스 충전까지 하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그냥 이어폰 꽂고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MW08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귀에 꽂아놓으면은 퇴근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귀에 꽂고 있어도 되니까 굉장히 편할 거예요.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 이제 요즘 제품들과 다르게 물리 버튼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플레이트 부분을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이어폰 주변에 버튼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버튼이 구운감도 좋으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용감 때문에라도 MW08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리뷰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제 가격이 좀 있어서 저는 쓰지를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가격만 제가 지갑 여유만 있다고 하면 아마 사용하게 될 이어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리는 그냥, 무난무난해요. 전체적으로 되게 부드럽고, 푸근한 소리, 그리고 해상도도 적당히 유지를 하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고음질 이어폰이라기보다는 튜닝 자체는 편안하게 듣기 좋은 그런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쪽 이어폰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근접 센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어폰처럼 통화를 하려면은 자체 앱에서 이제 근접 센서 기능을 꺼주시면 돼요. 꺼주시면 이렇게 이어폰을 빼도 작동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어폰을 마이크처럼 활용을 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는 그 유닛 좀 안쪽에 붙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이크 구멍이 그 노즐이랑도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노즐 부분에 대고 이야기를 하시면 마이크처럼 거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 예전에 한번 통화 품질 녹음을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 통화 품질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그때 어느 정도인지 기억이 잘안 나요. 대충 이제 늘 하던 얘기를 똑같이 하자면은 이렇게 마이크를 입 앞에 가져다 대고 통화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소리가 좀 메마르고 갈라지는 소리 증상이 있을 거예요. 이제 대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워낙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살짝 메마르기에는 들려도 갈라지거나 깨지는 증상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아 가격 대비 굉장히 아쉬운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화 품질보다는 전반적인 사용성에 좀더 초점을 맞춘 제품이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대보다는 좀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듣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좀 갈라지거나 깨지는 소리가 없어야 되고요. 이제 가끔 이제 마이크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는 CVC나 ENC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뾰로록거리면서 이제 기계음처럼 제 목소리가 변조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 제품 같은 경우는 30만 원 중반대 가격이에요.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써도 깔끔하게 좀 메마른 소리는 나지만 깔끔하게 들리지 않으면은 가격 대비 통화 품질이 나쁘다. 굉장히 판단 기준이 간단하죠. 그냥 좀 건조하고 메마른 소리가 들리는 건 괜찮지만은 뭔가 이상한 소리가 섞여서 들린다던가 소리가 깨진다던가 그럼 무조건 통화 품질이 나쁜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가격이 높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 살짝 지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소리가 많이 울리는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복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처럼 복도나 아니면 이제 뭐 동굴, 뭐 지하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장소에서 통화를 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장소에서 통화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울렁울렁거리는 증상입니다. 제 목소리가 소리가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증상들이 보통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가형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더 심해서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MW08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증상이 전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깔끔하게 들리지 않으면 무조건 통화 품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고가의 제품들은 판단하는 게 쉽습니다. 들었을 때 깔끔하게 들리지 않으면 무조건 통화 품질이 나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판단 기준은 저는 이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냥 난이 정도면 충분하다. 사실 이 제품 자체가 이제 통화 품질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만든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전반적인 사용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조 자체가 이제 통화 품질이 좋게 만들어진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둘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일반적인 우리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대에는 울렁울렁거리거나 소리가 이제 뾰로록거린다던가 그런 소리가 일체 나지 않고 깔끔하게 들려야지만 정상이라는 점을 참고하고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럼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고요.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가격이 워낙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간단해요. 지금 제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통화품이 나쁜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난이 정도면 들을만하다. 이제 구매나 이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나는 그래도 들을만하다. 이 정도는 나한테 좋다. 그러면 좋은 거고요. 역시 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나쁜 겁니다. 모든 판단 기준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걸 도와드리는 가이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들어서 나쁘면 나쁜 거고요. 제가 나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들어서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이 어려운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보통 좀한 10만 원대까지만 가도 이렇게 이어폰을 입 앞에 가져다 대고 소리가 울리는 장소에서 통화를 하면은 깨지는 증상이 좀더 심하던가 울렁거리는 증상이 더 증폭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 증상이 일단은 가격대에선 전혀 없어야 돼요. 그냥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살짝 갈라질 수는 있어도 깔끔하게 들려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통화 품질이 나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통화 품질이 나쁜 대표적인 제품들이 소니가 있죠. 소니는 어떤 환경에서도 통화 품질이 잘안 나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지만 마스터 앤 다이내믹은 전에 어땠는지 기억은 잘안 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아무튼 깔끔하게 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소리가 많이 울리는 대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강남구청역 7호선 앞 사거리고요. 왕복 8차선과 4차선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전까지는 통화 녹음을 할때 이렇게 대로변까지는 제가 이제 항상 여기가 서 있는 지점이 있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전혀 없는 이제 사람이 없는 지점에 제가 항상 서 있는데 그래서 항상 여기서 제가 이 전까지는 통화 녹음을 진행을 할때 항상 마스크를 벗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을 하고 마스크를 벗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오늘 확진자가 막만 명이 넘어가고 이제 그 변종 때문에 좀 많이 심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주변에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번부터는 대로변에서도 제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통화 녹음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볼륨이 좀 낮게 들릴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왕복 8차선과 4차선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제가 딱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신호나 상관없이 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차량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뭐 퇴근 시간이 살짝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 이동이 많아요. 지금 뭐 오토바이, 버스, 자가용 할것 없이 계속 지나다니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사실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깔끔한 소리가 나와야 정상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APPX 어댑티브가 제대로 적용이 이제 제 핸드폰이 그게 적용이 되는 지원을 하는 핸드폰이었으면은 아마 이제 CVC나 이런 것도 제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주변 소음을 좀 잡아주고 제 목소리를 좀 깔끔하게 들려준다던가 그런 기능들이 작동을 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댑티브는 아이폰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형 안드로이드폰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폰에서는 어댑티브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CVC 같은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변 차량 소음이 심하게 들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최신 폰을 쓰고 있다, 최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 대로변에서는 저보다 통화 품질이 더잘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저처럼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저랑 동일한 통화 품질을 들게 될 거다. 특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 지금은 CVC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자면은 주변 소음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제 목소리도 같이 들어와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릴 거예요. 대신 이제 그 와중에서도 제 목소리가 구분을 할수 있을 정도. 아마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하지만 좀 혼란스럽게, 이거 혼란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CVC가 작동을 안 하면은 무조건 혼란스럽게 들립니다. 대신 그래도 제 목소리가 이제 제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제대로 캐치만 할수 있어서 좀 소란스럽게는 해도 통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은 정상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막 CVC가 작동을 안 한다 쳐도, 가격대가 워낙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통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굉장히 아쉬운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해요. 비싼 제품들은 판단이 간단합니다. 통화가 깔끔하다. 좋다. 통화가 깔끔하지 않다.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양쪽 귀에 조금 통화를 하고 있고요.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아, 방금 전에 제 목소리가 들렸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 앞 사거리고요. 왕복 8차선과 4차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랑 상관없이 제 앞으로 계속해서 차량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런 지점이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코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댑티브 코덱이 지원을 하는 폰에서는 CVC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CVC는 마이크에 들어가는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CVC가 작동을 하면은 주변 차량 소음을 좀 잡아주고 이제 먹먹하게 바뀌면서 제 목소리를 좀더 깔끔하게 들려주지만, 저처럼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CVC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댑티브 코덱을 사용하지 않으면 CVC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도 구형폰에서는 CVC가 작동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구형폰은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대신 이제 안드로이드 최신 폰을 사용하는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하는 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대로변에서는 저보다는 좀더 깔끔한 통화 품질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마이크처럼 사용을 했을 때 통화 품질이 안 좋은 제품들은 제 목소리도 깨지고 주변 소리도 같이 깨지면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요 가격대 제품은 특히 지금처럼 CVC 기능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용했을 때제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선명하게 좀 갈라지더라도 그렇게 들려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제 말씀은 계속 드리지만은 비싼 이어폰은 판단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깔끔하지 않으면 무조건 통화 품질이 나쁜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은 통화 품질 굉장히 제조사도 신경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30만 원 중반대 가격을 주고 샀는데 통화가 힘들다. 그럼 무조건 통화 품질이 나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철 역사고요. 여기는 이제 7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환승 지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퇴근시간이 살짝 지난 시점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사람 소음도 많고 또 여기는 이제 방송을 계속해요. 이제 전화판들이 있어서 방송도 계속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또 안내 방송도 나오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소음이 혼합되는 그리고 또 이제 넓은 홀이 있어서 소리도 울리고 굉장히 통화 품질이 잘안 나오는 그런 지점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여기서도 통화 품질이 좀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1년 전 제품들만 해도 여기서는 이제 거의 소리가 막 먹먹하게 묵히거나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좀 나아졌기 때문에 판단 기준도 조금 높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광판에서 계속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전 기준에 비춰서 얘기를 하자면은 제 목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리거나 먹먹하게 들리거나 뭐 웅얼웅얼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그 정도까지는 정상층에 해당되는데 MW98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워낙에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깔끔하지, 지금 여기서는 깔끔하진 않더라도 제 목소리가 들리고 통화가 가능해야 돼요. 지금 제 목소리가 먹먹하고 너무 잘안 들린다라고 하면은 통화 품질이 나쁜 겁니다. 지금은 제 목소리가 깔끔하지는 않아도 들려야지 정상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제 양쪽 귀에 꺾어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이제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니까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철 역사고요. 7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환승 지점입니다. 여기 가운데 큰 홀이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통화를 하고 있고, 주변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 소음이 계속 나오고, 소리도 울리고, 또 주변에서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내 방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병원, 마트, 백화점 이런 데서 통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대로변보다 통화 품질이 잘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하지만 이제 가격이 있기 때문에 MW08 같은 경우는 여기서 깔끔하진 않아도 어쨌든 간에 통화가 가능한 수준의 품질이 나와야지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저히 이제 소리가 울리고 먹먹해서 통화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요 가격대에는 굉장히 아쉽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단 기준이 간단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비싼 제품들은
들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나쁜 겁니다. 깔끔하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장소 같은 경우는 애초에 깔끔하게 좀 나오기 어려운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통할 수 있을 정도의 소리가 나오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 가격이 있는데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MW08 스포츠의 통화품질 녹음을 했고요. 저는 섹토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